자, 포장지는 아주 간단하게 포장되어 있어요. 마치 우주식량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맛을 느끼려는 순간에 이렇게 말미잘이 쑥쑥쑥쑥 빠지는 듯한 맛이에요. 안녕하십니까? This is 진상도. 오늘은 미군의 인도주의적 전투식량 휴머니테리안 데일리 레션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는 전쟁 난민을 위한 전투식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을 위한 비상식량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인도주의적 전투식량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테이크 업! 그래서 룩! 자, 포장지부터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딱 알 수 있죠. 이거는 먹는 음식이다. 그리고 누가 줬느냐? 미국이 줬다. 근데 이런 생색 내줘야지. 이거 어느 나라에서 준 줄 모르면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원데이예요. 1일치입니다. 1일치. 인도주의적 전투식량 메뉴는 1번에서 5번까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메뉴 5번이고요. 그리고 월릭에서 만들었고요. 자, 구성은 미군 MRE와 거의 똑같고요.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요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 포장지는 아주 간단하게 포장되어 있어요. 마치 우주식량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이걸 하늘에서 뿌려야 되니까 이 안에 내용물들이 이제 터지면 안 되고, 그리고 뜨거운 중동 지역이니까 더 포장지를 단단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냥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레드페퍼, 모이스타올렛. 한 2년간을 장기 보관해도 이렇게 촉촉함이 남아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티슈. 이거는 응가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입을 닦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메인 메뉴 좀 보겠습니다, 메인 메뉴. 렌틸 스튜. 줄리안 데이트를 좀 봐야겠습니다. 요 오래된 거네. 최신형은 아니었네요. 2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파스타 위드 토마토 소스 앤 소스. 오, 파스타가 들어갔네. 요걸 먼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진상도 MRE 이거를 구입하시면 요 비닐팩이 바로 발열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여유 시간 있어요. 그 사이에 받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 갑자기. 아, 새 가슴이가 걸렸네. 스트로베리 토스터 페이스트리. 야, 이거 그거네. 팝타르트. 미국의 어린이들은 아침으로 먹는다며. 제가 얼마 전에 그 런처블을 하면서 이게 미국의 초등학생들이 진짜 먹는 점심인가? 설마설마 했어. 리뷰를 하면서도. 근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점심 메뉴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그런 형태의 점심이 아이들한테 주어졌다면 우린 난리 날 거야. 교상 나와! 와, 거의 뭐 빵이네요, 빵. 스트로베리 잼이 있고요. 피넛버터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저 발열팩에 기대어 놓겠습니다. 오, 빵빵해졌어. 아주 마음에 들어. 크래커. 아, 이거 완전 우주식량이야. 오, 방귀가 나오는데 찬물려다가 스리슬 젖기는 막 그런 소리가 나네. 크래커 나와주시고요. 피그바가 있네요. 오,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오, 뭐하가 봐요. 오, 이게 쇼프레드야? 이게 뭐 그거네. 저기, 그거 샤브레네. 완전히 샤브레예요. 다 과자네. 되게 과자야. 뚜뚜뚜뚜. 이야, 그렇지. 이거야. 자, 이렇게 해서 먹을 준비가 됐습니다. 와우! 진상도? 렌틸 스튜. 이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와, 첫맛부터 강력하게 훅이 들어오네요. 훅이 들어와. 일단 음식 맛이 나지가 않고 화공약품을 떠먹는 느낌. 맛을 느끼려는 순간에 그 윤기 털인가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그냥 닿는 순간 바로 이렇게 말미잘이 쑥쑥쑥쑥 빠지는 듯한 맛이에요. 이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국장 거기에다가 식초를 막 이만큼 넣는 것 같아. 거기에 한 10%의 그 화장실에서 쓰는 그 클리너 그런 향 같은 거. 아우, 이따 이 맛이구나. 자, 파스타 너만 믿을게. 파스타 같지 않고 떡볶이 같아. 먹을만 하네. 그렇다면 이것도 고춧가루 한번 뿌려볼까요? 딱 먹어보면
하지만 우리에게는 비스킷이 있습니다. 비스킷 자체는 좀 오래된 눅눅한 맛은 확실히 나고 딸기잼, 딸기잼 굿, 무화과바. 디저트는 비교적 괜찮습니다. 자, 요거 샤브레 같은 거 요거. 단순 샤브레 그런 걸 기대했는데, 야 아니네, 맛있다. 여러분 샤브레가 갑자기 먹고 싶어지죠? 그 다음에 팝타르트. 야 이거 요거 미국의 인도주의적 전투식량에는 팝타르트가 들었다. 짜다 짜. 와, 왜 골판지 맛이 나지? 아, 딸기잼이 아니라 그냥 상하기 일보 직전에 팥죽이 들어가는 느낌? 나의 저녁이 이렇게 날아가네요. 아무튼 여러분 조심하세요. 전투식량은 그냥 눈으로 보세요. 저같이 당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놀랍습니다. 배고픔에는 장사 없다. 그거를 잘 노린 미군의 휴머니테리안 전투식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